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감사. 습관처럼 감사하다. 뭐, 어때? 뭐, 잘못되면, 아이, 감사하지요, 뭐. 그만하면 뭐, 감사하지요, 뭐.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죽음에서 건져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생겨난, 무조건 감사하겠죠. Nothing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개라도 있으면 감사, 두개 있으면 또 감사, 세개 있으면 또 감사, 계속 감사하겠죠. 있을 때마다. 살아가는 데 대한 감사를,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어차피 없는데, 그 없는 걸 체험하는 게 나는 죽고 주께서 살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를 할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뿌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싹이 나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근본이 뭐냐 이거지. 뿌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다. 빈손으로 왔다. 당연한 것이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불신자들도 그 말은 알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모든 것이 무조건 감사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게 감사, 귀에 들리는 게 감사.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그걸 이야기하는데, 뇌성마비죠. 송명희 시인이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것 감사하고,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 때로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주 듣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감동이 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저 덤덤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요. 너는 좋겠다. 감사가 돼서. 나는 잘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감사는 뭘까? 뭐. 나는 왜 감사하지? 한번 깊이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의 뿌리는요. 이론적으로 일단 감사의 뿌리는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주인을 높이고 전하고, 그게 요리문답 제1번,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과 맞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생명 있음 때문에 감사하라.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감사죠. 죽은 자는 감사하고 싶어도 못하죠. 감사의 뿌리, 근본,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내가 너를 창세전에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걸 감사합니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적 타락.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저 15세기에 안 태어나고 20세기에 태어나고 21세기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깊이는 모르지만은 그냥 감사하다. 동물은 사는 날 동안 뭐 가죽이나 털이나 고기나 이런 걸 인간에게 제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죽고 나서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창조 질서를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기 때문에. 식물은 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지면 돼요. 인간은 그 형상과 모양의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높임 받도록 찬양하면 됩니다. 그걸 놓쳤거든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안이 임하고 허무가 임하고 싸움이 임하고 오늘날 지구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의 이유 뭡니까? 근본이 틀어진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감사의 시작은, 감사의 근본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은 말은 하지 않지만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있어요. 인간만 감사의 근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 감사의 근본을 알았다면 그 감사가 유지될 수 있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우리 자동차를 타고 왔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 근데 자동차가 달리려면 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뭘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다 가다가, 그야말로 오다 가다가, 선물 하나를 받아도 고맙잖아요. 나 마켓 앞에서 그 전도하는 분들이 뭐 하나 주잖아요? 볼펜 하나라도 주고, 뭐 물티슈 하나라도 주면 꼭 저는 인사를 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왜? 전도하는 그 자체가 고맙고, 또 뭔가를 나한테 주는 게 고맙고. 근데 내가 뭐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니까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값어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그 힘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큰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아멘. 결론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는 힘이 있거나 대단한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살아주시는 나의 주인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코드를 맞추고 세상의 환경이 나의 감사를 흔들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래서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리지도 않는 나는 가끔가다 혼자 있을 때요 회개를 하고 부끄럽고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는 나처럼 그렇게 쪼잔하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조금만 불편하면 막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죠.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도 나도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에너지 말입니다. 자동차에는 가스를 넣으면 그냥 가요. 고장나면 얼른 고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디서 고장나는 거 하니까 그 근본에서 고장이 나요. 그럼 달려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어지럽혀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붙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돈을 조금 벌거나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깜깜하게 놓쳐버리냐면, 분명히 언젠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 대신 살아주세요. 그렇게 감동하며 다짐하며 기도했던 그 감격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죽겠다, 힘들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똑같은 표현을 안할 뿐이죠. 굳이 뭐 입을 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감사의 근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 그 때문에 네가 누구냐?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네 인생 책임지지 않냐?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이지 않냐? 그걸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또 까먹었어요.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지.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그럴 때 감사의 결론이 나오고 나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나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고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감사의 결론. 우리가 그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물려주면 나쁜 거, 불신자 상태의 영적 대물림만 남게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말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의 마지막에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결론이 뭐냐? 감사의 결론. 생명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고요. 하늘의 씨앗이 우리 그 조그마한 텃밭이지만 농사 지어봤잖아요. 씨를 하나 심었더니 열매를 자꾸 맺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결론을 남기는 것. 나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가 남겨질까? 내 발자국에는 그리스도라고 찍힐까?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내 아들이 내 생애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두렵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세상은 나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맞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를 회고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두려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아, 좀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기도를 해봅니다. 잘하겠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 내가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는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이런 거 아니고 말씀과 예배의 삶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예수 생명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시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부분의 화렵수들은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누구도 그 나무를 향해서 아, 저거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년이면 또 잎을 피울 거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오늘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그 감사를 할수 있어서 나의 생명을 확인하게 되니 감사. 그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한 주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아멘. 그 근본적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실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한 주간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이제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전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일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기도하는 저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